미스트데이로 1차적으로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시카에 있는 시원 강곱슬용이거든요. pH 9.5짜리에다가 아쿠아프레틴A 세 펌프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도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렇게 강하게 안 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가볍게 10컬 정도면 되겠죠. 네. 자, 우리가 남자 펌을 하시면서 소두를 만들어야 돼요. 대두를 만드시면 안 돼요. 소두로. 대두도 소두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는 죽여 주시고요. 앞뒤 짱구를 해 주셔야 돼요. 좌우 짱구로 하시면 납작해 보여요. 남자 아이롱은 굉장히 쉽게, 예,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피카의 아이롱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9mm로 가볍게 10컬만 하시면 되겠죠. 네. 아이롱 그냥 다 끝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네, 저 위에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얼마 펌을 원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딱 가르는 것보다요, 이 부분은 에지펌처럼 이렇게 나오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앞에서 한번 와인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원장님들이 하시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자, 19mm예요. 19mm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넣으신 다음에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앞머리 부분은 살짝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자, 봉이 길어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저희가 이 슬라이스를 짧게 잡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19mm입니다. 그대로. 자,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자, 그대로 넣으세요. 우리 고객님은 그 웨이브가 강한 것보다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19mm로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서뜸이 없이 그냥 쭉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벌써 건조가 다 됐어요. 네, 남자 머리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봉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쉬워요. 한 번에 다 잡으셔가지고요. 자, 다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와인딩. 투블럭이니까 어때요? 금방 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가 됐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넬이죠. 이 너무 뽀글거리면 고객님 다음에 우리 샵에 안 와요.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자, 19mm. 너무 재밌죠? 네, 피카의 이 아이롱이 장점이 기르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이렇게 길게 뜨세요. 자, 원장님들 그냥 길게 뜨셔가지고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잘, 뒤에는 그렇게 뽀글뽀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고객님 이게 착 달라붙는 모발이라 그냥 볼륨만 있으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됐죠? 자, 됐습니다. 이 정도에서 자, 예, 전부 와인딩이 다 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네, 이쪽에도 좌측 우측에도 하나 둘 셋 네 개, 좌측에 하나 둘, 네, 뒤에 백파트 너무 쉽죠? 이렇게 해서 남자 가르마 펌 완성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와, 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예쁜 사진 올려드릴게요.
지금부터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세요. 그래서 자, 두피 각도에서 90도 각도 그대로 이 판넬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래서 자, 13mm 피카에 13mm로 자, 이렇게 수분 살짝 한번 수분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4초 하나 둘 셋 됐죠? 3초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아우, 뿌리 굉장히 많이 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6mm로 해서 더블로 또 한번 살릴게요. 그대로 그 판넬 그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쫙 빼면 네 더블 뿌리가 이렇게 쫙 살아요. 두상 각도에 따라서 트리플 연화를 할 거거든요. 트리플 연화를 하고 나면 이렇게 볼륨이 이렇게 예쁘게 생겨요. 그래서 그다음에 자 25mm예요. 25mm로 뿌리를 한번 이렇게 살려주세요. 네, 자 그다음에 가운데 놓으시고요. 자 90도에서 놓으시고 글러브가 뚜껑이 자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쭉 올리시는 거예요. 쭉펌처럼 쭉 올리신 다음에 놓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와인딩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돌돌돌 해서 끝이 글러브에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됐죠? 자, 다려주시고, 자, 손잡이를 이렇게 반바퀴 돌리세요. 또 잡으시고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다시 손잡이를 반바퀴 다려주기 잡으시고 또 손잡이를 반바퀴 됐죠? 살짝 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돌돌 자 이렇게 싹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세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두 바퀴 됐죠? 그래서 쭉 다려주세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해서 또 하신 다음에 쭉 올렸다 빼시면 자 예쁜 도넛이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얘가 이렇게 풀렸을 때 예, 볼륨감이 있으면서 되게 예뻐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렇게 한번 또 예쁜 도넛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제가 25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자, 본체 아이롱은 좀 저온으로 하시고요. 덮개 아이롱은 제가 지금 180도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아니면 저희가 기본이 140에서 160도잖아요. 거기에 또 덮개 아이롱도 뭐 160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덮개 아이롱을 활용할 때는 본체 아이롱을 조금 온도를 낮춰요.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을 제가 180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바퀴.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기니까 꽤 무겁겠다 그런데 하나도 안 무겁고요. 가벼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수분이 빨리 건조되라고 그죠? 그래서 조금만 더 돌려볼게요. 네. 자 이렇게 놀죠? 네. 자 이렇게 놀아요. 그래서 자 네,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첫 점 없이 그냥 쭉 돌려주세요.
여기서 끝이 다 들어갔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연우의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면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한 번 더 할까요? 이렇게 다려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22mm 롱 아이롱, 피타 롱 아이롱의 최대 공 길이를 활용해서 이렇게 펼치세요. 그러시고 나서 수분이 다 마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체크하신 다음에, 자,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잡으신 다음에, 자,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 쭉 당겨주세요. 피카의 덮개 아이롱입니다. 연예인 펌기 쭉 펌 쭉. 너무 재밌겠죠? 진짜 재밌어요. 네. 그리고 아이롱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히려 세팅이나 디터 세팅보다 책 걷는 동안에 저는 이제 중화 들어갈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조금 뜸 들여주시고요.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자, 우리가 약간 곱슬기도 있으면서,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웨이브가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쫙쫙 자려주면서 얘가 컬을 유지를 해주니까, 네. 굉장히 예뻐요. 네, 자연스러우면서. 네, 자, 그리고 빨리 아이롱에서 이제 와인딩이 끝났으면 수분이 빨리 건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네, 자, 덮개 아이롱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자, 아이롱에서 수분이 빨리 이렇게 건조돼,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네, 그냥 펼치는 게 아니라 그냥 펼쳐주면서 빨리 건조되라고.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싹 빼주시면, 자, 우측에 하나, 둘, 셋, 넷.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죠? 앞에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완전 건조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한번 거의 건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탄력있게 너무 잘 나왔죠? 네, 예쁘게. 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해서 또 예쁘게 사진 또 올려드릴게요. 여기서 새로운 테크닉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롱을 글러브가 밑으로 넣으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당겨주세요. 자, 엄지를, 요 손잡이 있었죠?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래서, 자, 어때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이렇게 해서 결 작업도 되는 거예요. 아까 곱슬이셨잖아요. 자, 잡으신 다음에,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뒤집어서 엄지로 꾹 누르시면서 쭉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결이, 예, 이 머리 곱슬이거든요. 쭉 잡아 당기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결이 잡은 상태에서, 자, 끝이에요. 마지막.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 오, 윤기 많이 올라오네요. 그죠? 마지막입니다. 자, 이 끝이 또 여기서 테크닉도 또 있다면, 이 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천천히 이 끝에도 뜸을 들여야 되고, 이 끝에도 뜸을 들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천천히 돌려주세요. 조금씩만, 2초씩만 이렇게. 그럼 빠져나오는 게 없어요. 깨끗하게 됩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자, 잡으시고요. 다시 한번, 이번엔 돌돌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돌돌돌 하면은, 연예인 덮개로 돌돌돌 하면 윤기가 쫙 올라오면서 컬이 탄력있게 붙어요. 저는 피카의 이 연예인 덮개를 덮개 아이롱으로 하면서부터
스피드하면서 굉장히 빠르고 결도, 웨이브도 반짝반짝한 웨이브를 많이 얻어요. 일반 원건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빠르고. 자, 이렇게 두껍게. 그러니까 롱머리도 한 10분에서 15분이면 와인딩이 끝나요. 네. 자, 자, 수분이 벌써 완전히 건조됐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겠습니다. 그러면, 자, 좌측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요거를 버튼을 이렇게, 이렇게 꺼주세요. 네 번째 마지막 판넬은요,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저희 피카에 있는 단백질이에요. 폴리, 컬 강화력이 있죠. 네. 자, 요걸로 수분 조절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우리가 수분 조절 할 때, 이렇게 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수분 폭발로 인해서 머리가 이렇게 탈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폴리를 분사를 하시면, 와인딩 할 때도 굉장히 편안하시면서 컬도,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폴리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뜸 정도 건조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끝이 있습니다. 끝이 글러브 안으로 깨끗하게 들어가면, 자, 들어갔어요. 들어간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꼭 집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 손잡이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부터는 아이롱은 저온이 될 거고요. 이제부터 역할 덮개 아이롱이 고온으로 해서 위에서 이렇게 다려주면서, 와, 곱슬인데 쫙 윤기 올라오면서 다려지면서 웨이브가 생기네요. 네, 너무 멋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풀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빨리 펼쳐주시는 거예요. 열 면적을 위해서 이용해서.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약속대로 우측에 보시면 하나, 둘, 셋. 좌측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백 파트에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열 개예요. 하고 앞쪽에 하나, 열한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어때요? 네, 손상 모발이지만 탄력 있게 잘 나왔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드라이로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또 한번 풀어볼게요. 자, 네, 이렇게 해서 레이어드 시컬펌, 그러니까 단발에서 그래서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덮었어요. 그 다음에 덮어주시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버튼을 네 꺼주세요. 그래서 끝뜸이 다 들어갔거든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만 이렇게 덮어주시면서 이렇게 굴려주는 거예요. 자, 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잡으신 다음에 쫙 다려주시고, 네, 또 한번 쫙 다려주시고, 네, 다시 한번 쭉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속에 있는 머리는 이제 뜸이 되는 거고, 겉에 있는 머발은 연예인 덮개가 꼭 잡아서 열을 고온으로 주면서 어떨까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곱슬이라 어떻게 해요? 쫙 다르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멋있어요. 우리 피카는.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머만들의 약속대로 디자인대로 우측에 하나, 둘, 자, 좌측에 하나, 둘, 백파트에 하나, 둘, 셋, 네 개로 해서 총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네, 보시면 뿌리 볼륨도 많이 살아있고요. 결도 살아있으면서 웨이브가 많이 있어요. 네, 자, 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건조가 다 된 것 같아요. 자, 한 바퀴 반 방향성이에요. 이번에 한 바퀴가 아니라, 자, 이 정도, 여기 리치가 여기 있죠? 여기서 이렇게 돌리시면
자, 한 바퀴죠, 여기가. 근데 글러브를 열고 얘를 다시 한번 넣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주세요. 그러면 한 바퀴 반. 그러면 아까 한 바퀴 반, 한 바퀴 반. 어떻게 되나요? 네, 더블로 S컬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하면 뜸을 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원장님 또 타샵하고 저희가 경쟁력 있겠죠. 한 바퀴 반 방향성이에요. 자, 보이시나요? 네, 더블로 S컬이 생겼죠. 네, 여기 또 여기. 네, 자, 좌측 한번 또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입니다. 좌측 여기 리치 있죠. 여기서 한 바퀴인데, 자, 이렇게 해서 덮지 마시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한 바퀴 반이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당겨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뜸을 주세요. 마지막이니까 텐션도 주시고, 네. 자, 이렇게 하면 더블이, 이렇게 S컬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죠? 탄력 있게. 네. 네, 이렇게. 네, 이제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또 우리 리페어 크린이라 그래서 폴리, 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크린까지 다 했어요. 어때요? 컬 굉장히 많이 잘 나왔죠? 예, 또 뿌리도 많이 살았고요. 예쁘게 건조하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풀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컬이 걸렸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예쁘죠? 네. 고객님 밤 늦도록 고생하셨는데요. 자,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시면 어때요? 예쁘죠? 네. 그러니까 한 바퀴 반에서 조금 한 바퀴 정도가 더 생기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네. S컬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잡으시면 요 컬이 리치가 들어간 데가 있어요. 요 첫 리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예,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살짝 당겨주시고, 그럼 텐션이 조금 더 생겨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빼시면 이런 컬이 생겨요. 그럼 또 좌측도 한번 해볼게요. 좌측은 이렇게 잡았고 반대로 잡아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 피카는 봉이 길어가지고, 네, 이렇게 방향성 잡기도 굉장히 쉬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서 조금 뜸을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손상된 머리예요. 어떤 컬이 생기는지 우리 한번 또 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 끝났고요. 중화한 후에 다시 한번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이제 완전 건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네,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매력 있어요. 우리 피카 아이롱, 네, 롱 아이롱 매력 있습니다. 한번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우측이 되지만 좌측일 때는, 네, 얘만 왔다 갔다 하시면 이쪽이냐. 그래서 얘를 뒤집은 다음에,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우측입니다. 우측 스파이럴. 자, 우측에 이 스파이럴도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머리가 어때요? 아름답게 나와요. 그래서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하시면 타샵보다는 어때요? 원장님,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천천히 돌리는 거는 끝이, 예, 끝뜸이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글러브가 천천히, 네,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덮개 아이롱. 그 다음에 아이롱만 이렇게 천천히 두 바퀴 돌리신 다음에요. 자, 살짝 다려주세요.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 다시 또 잡으시고, 네.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원장님 두 바퀴. 살짝 다려주시고, 벌써 수분이 건조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펴셨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와인딩 해볼게요. 자, 우측에서는 이렇게 스타트가 되지만 좌측에서는 이렇게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피카로 여러 가지 테크닉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봉이 기니까 원장님들이 자유자재로 디자인을 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우리 피카의 장기인 또 이 효자 매뉴얼 덮개 아이롱이 있으셔가지고요. 얘로 충분히 원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많아요. 무궁무진하게. 자, 덮어주신 다음에 얘를 의지하고 그냥 이렇게 두 바퀴 돌리세요. 자, 그 다음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돌돌돌 두 바퀴 돌려주시면 수분이 다 날아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려주시고요. 자, 벌써 다 건조됐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빼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조금 더 컬을 조금 더 위까지 올릴 거야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한 바퀴 반 여기서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위에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쭉 빼주시면 네, 더 많은 컬이 생기겠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중화하고 타올로 지금 물기만 제거한 상태거든요.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예, 편안합니다. 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쁘게 한번 만들어주세요, 고객님. 네, 아름답습니다. 네, 스파이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네. 네, 디지털 세팅 하신 다음에 색을 제거 아웃하시고요. 자, 한마종이 세 장을 이렇게 덮어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인 연예인 펌개를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5초씩만. 그러면 컬이 더 탄력있고 윤기있게 잘 나와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서 5초씩만 계속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컬이 균일한 입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피카의 효자 매뉴얼입니다. 덮개 아이롱 한번 또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어요. 자, 디지털 세팅에도 쓰고 직펌에도 쓰고 일반 펌에도 쓰고 세팅 펌에도 쓰시고 네. 네, 지금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를 해서 단백질 샴푸예요. 단백질 샴푸를 하고 나온 상태거든요. 어때요? 컬도 굉장히 잘 나왔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쁘게 건조하고 또 네,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또 결과물을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모발 속에 한 20%의 수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 디지털 펌을 했어요. 어때요? 예쁘죠? 자, 이렇게 잡고 한번 흔들어 볼까요? 저도. 네. 어때요? 예쁘나요? 아름답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릴게요. 좀 생각났어. 여기.
20%인 모발에 저희가 지금 발렌시아 6.00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시술을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 규성쌤이에요. 규성쌤, 자, 도포하면서 냄새 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포하고 30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나서 다시 그 몰렌시아로 해서 6.00으로 해서 지금 폭발이 커버를 했습니다. 네, 한번 가까이 또 보실까요? 네, 어떠세요? 뭐 자연 머리 색깔처럼 잘 나왔죠?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머리가 어때요, 어머니? 머리 부드러워요? 괜찮아요? 머리 향은 어떤 것 같아요? 염색 향? 냄새가 안 나요? 네, 냄새가 안 나신대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만드립니다. 오늘 저희 피카의 올렌시아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자, 저희 그 올렌시아 카탈로그를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자, 이게 첫 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추럴 컬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1.0, 3.0 이렇게 써 있죠. 4.0, 5.0, 6.0, 7.0, 8.0, 9.0. 네, 그냥 이게 내추럴 컬러예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넘어가면 인텐스 내추럴이라고 써 있죠. 여기에 보면 3.0, 4.00, 5.00, 6.00, 7.00, 8.00, 9.00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흰머리가 50, 그러니까 0에서 50%라고 돼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면 주력으로 하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타겟을 하는 염색약이 있어요. 네, 타겟으로 하는 염색약을 보시면 4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인텐스 앤 내추럴 이 컬러를 4분의 1만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염색약에 이 친구를 4분의 1만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0%에서 50%일 경우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산화제를 1대1로 하시는 거예요. 1대1로 산화제 100g.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또 보시면 흰머리가 50에서 100%일 때는 자, 내가 타겟을 내가 주력으로 하려는 염색약을 2분의 1, 그 다음에 이 인텐스 내추럴 컬러를 2분의 1 해서 1대1로 넣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50g 거기에 산화제를 100g, 그러니까 1대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컬러를 맞추시면 굉장히 또 좋은 컬러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흰머리의 비율에 따라서 이 친구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또 재미있는 컬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러에 가시면 애쉬 베이글이라고 돼 있죠. 자, 보시면 5.1, 6.1, 7.1, 8.1, 9.1, 6.1.3.3, 7.3.1.3, 8.13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제가 여기에 맞춰서 쓰니까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들이 또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에 가면 이렇게 콜드 브라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콜드 브라운이라서 4.7 하나, 5.7 하나, 6.7 하나, 7.7 하나.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원장님들 쓰기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덴. 골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5.3부터 시작해서 6.3, 7.3, 8.3, 9.3, 9.3 하나.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들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쿠퍼. 레드. 6.4, 7.44. 그러니까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8.34, 5.62, 6.66, 7.66. 7.66 같은 경우에는, 오,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네, 원장님들한테 적극 추천해요. 이 레드는요, 원장님들이 어느 샵하고 경쟁력에서 월등하게 훨씬 더 예쁜 컬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이올렛하고 마호가니라고 돼 있죠. 4.20, 5.25, 그 다음에 4.5 하나, 5.5, 6.15. 굉장히 좋아요. 자, 피카의 올렌시아의 믹스톤입니다. 믹스톤이 0.11 애쉬죠. 그죠? 그 다음에 18, 또 0.2, 자, 0.88. 너무 예쁘지 않아요? 믹스톤. 자, 얘도 0.66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믹스톤은요, 원장님들 그렇게 그, 조금씩만 가미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러픽스라고 있어요. 이 컬러픽스에 보시면 오렌지 톤 너무 예쁘죠. 핑크 너무 예쁘지 않아요? 라벤더 와우 진짜 예뻐요. 거기에 또 블루 네비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카메라에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클리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쓰냐 하시면 여기에 이제 이쪽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영문 쪽에 보시면 컬러픽스로 쓰실 때는 컬러픽스 이 친구들의 컬러픽스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1대1로 쓰는 거 산화제하고 그러니까 3% 산화제는 3%를 쓰시는데 컬러픽스가 만약에 50g이다 그러면 산화제 3%가 몇이에요? 50g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해서 15분에서 20분만 방치하시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리어 얘는요 컬러픽스 10g에 클리어를 40g 넣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가 1대 4가 되는 거겠죠. 예, 거기에 산화제 3%가 50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 4대 그다음에 산화제가 3%가 50. 그러니까 1대 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쉽게 잘 돼 있어요. 네. 자, 우리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기 보면 또 맥시멈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1대1이에요. 모든 올렌시아는 컬러가 어때요? 컬러 크림하고 산화제하고 해서 1대1로 해서 하시면 여기 보시면 맥시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산화제는 이제 10볼륨, 20볼륨, 30볼륨인데 3%, 6%, 9%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올렌시아를 가지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저도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또 원장님들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과천에서 오신 원장님께서 개인 특강 오셨어요. 그래서 또 한번 어떻게 저를 또 우리 피카를 만났고 또 어떻게 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우리 이렇게 피카 교육을 받으러 오셨는지 한번 또 여쭤볼게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또 아침부터 일찍 달려오셨잖아요. 네. 어때요? 좀 피카 만나보니까 재미있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원장님, 오늘 우리 원장님 여러 가지 그 아이론펌을 해보셨잖아요. 네. 그래도 또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찾아오지 않으셨을까요? 네. 경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원장님?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 네. 이제 1인 샵들이 많이 생겨났고 네. 저도 이제 1인 샵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하는 아이템 가지고는 네. 살아남기 어렵겠다. 네. 어떻게 하면 1인 샵으로서 네. 특화된 샵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고 네. 네, 저 스스로도 또 이제 특화된 기술을 가진 디자이너가 될까 생각하다가 네. 네, 어리든부터 배우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제 것이 되지 않았고 네, 아이롱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어렵다, 네. 또 시간을 많이 내서 또 배우러 가야 된다,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네. 유튜브를 보면서 네. 이 피카의 장점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하게 됐어요. 네. 막상 와서 해보니까 또 원장님 나름 공부했던 거하고 또 약간의 또 틀린 점이 있었나요? 네. 그렇구나. 네. 제가 혼자 할 때는 네. 좀 디테일한 부분이 모자랐고 네. 또 혼자서 유튜브만 가지고 공부를 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안 되더라고요. 실전에서는 너무 부족한 그 2%가 아니라 20%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정말 전문가에게 전문적으로 배워서 정말 1인 샵에 특화된 샵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를 하자.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특강 문의를 하게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1대1 개인 특강을 해주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또 열심히 운동하면서 네. 성공해야죠, 언니? 네, 당연하죠. 파이팅! 네. 우리 과천 원장님 첫 수업이세요. 근데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손이 손끝이 맵다 그래야 되나요? 센스도 있으신 것 같고요. 빨리빨리 알아들어서 너무 뭐만들이 하기 쉽습니다. 네. 자,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네. 원장님 와인딩 해보시니까 어때요? 좀 빠른가요? 굉장히 빠르죠. 그래요? 네. 그죠? 상상 이외로 빠르죠? 네. 네. 머만들이 손이 빠른 게 아니라 피카가 빠르죠? 피카가 빨라요. 네. 네. 자, 원장님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벌써 지금 두 바퀴 와인딩 해서 두 바퀴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점점 올라가는 손잡이를 반바퀴씩 올리면서 하는 세 바퀴, 네 바퀴 테크닉이에요. 근데 원장님이 잘하고 계세요. 네, 지금 처음 입문하셨는데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지금 10개로 지금 와인딩을 하고 계세요.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여쭤볼게요. 원장님, 네. 10개로 와인딩이 끝나나요? 네, 실제로 10개로 끝나요. 그래요? 예. 지금 우측에 몇 개로 하셨어요? 네, 우측에 3개, 네. 좌측에 3개, 네. 그리고 뒤에 4개 해서 네. 10개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네. 네. 우리 피카는 이렇게 빨리 끝나요. 예. 네, 우리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이렇게
정말 뭐 만들만 10개로 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들도 10개로 와인딩이 끝날 수 있습니다. 네, 피카의 장점이겠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신선한 현재 9.5짜리 C1을 제가 지금 도포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죠. 모발도 통통해지고. 네, 오늘 우리 그 과천의 원장님께서 오셔서 저랑 지금 개인 특강을 하고 계세요. 지금 미친 연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네, 이렇게 한번 걷어내 주시고, 네, 자, 다시 한번 C1 pH 9.5짜리하고 파워하고 오일을 이렇게 믹스해서 제도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빗질해 볼까요? 자, 윤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네. 자, 느낌이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원장님, 우리 미친 연화 했잖아요. 네. 느낌이 어떠세요? 네, 모발이 네. 더 강한 약을 썼는데 네. 통통해지고 네. 회생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윤기도 엄청 많이 나고, 네. 그 다음에 엄청 통통한, 네. 네, 건강한 모발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요? 약을 발랐는데. 놀랍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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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5분만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자, 우리 2차 연화, 미친 연화까지 하고 나와서 지금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네. 지금 담수 연화 하고 있잖아요. 네.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실크 같아요. 실크 같아요? 네. 이게 연화를 하고 나왔는데 네. 연화를 하고 보통 하면 네. 머리가 뻣뻣하고 네. 손에서 이게 손상이 있던 머리는 손상 느끼는데 네. 실크 같아요. 와, 윤기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네. 엄청나고요. 네. 처음 촉감도 실크 같아요. 머리결은 네. 어떻게 좀 통통해진 느낌이 나나요? 엄청요. 네, 처음에 만졌던 것보다 네. 네, 한 4배는 더 부풀은 네. 게 네. 확실하게 느껴지고 네. 네, 저 깜짝 놀랐어요. 놀랐어요? 네. 네. 촉감이 너무 좋아요. 네. 원장님 이 연화법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1번이 네, 폴리폴리 네,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필을 도포하니까 어때요? 네, 머리가 예 도톰하고 묵직해지고 예 빠르게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좀 건강해지고 있죠, 원장님? 네. 윤기도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네. 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3번 마스크 도포하겠습니다. 네, 3번. 네. 자,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도포합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시는 분은 과천에서 오신 분입니다. 네, 과천에 우리 원장님께서 오늘 저를 도와서 오시고 계십니다. 지금 3번 마스크를 도포했어요. 원장님 3번 마스크를 도포하니까 어떤 느낌이 나요? 네, 첫째 향이 너무 좋고요. 네. 예. 이제는 약간 버터를 바른 것처럼 네, 네 머리가 네. 전혀 다른 머리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요? 네. 놀랍나요? 네. 네. 자, 4번 저희 케라틴 오일 또 도포하겠습니다. 4번 케라틴 오일을 또 도포할게요. 자, 그래서 그래서부터 손상이 많은 때부터 가려주시는 거예요.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원장님 느낌이 이제 지금 저희가 리페어 클리닝을 했거든요. 네. 느낌이 어떠세요? 이야, 이거는 감탄사밖에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보세요. 윤기하며 네. 이 도톰한 게요. 네.
네, 한 다섯 개는 더 두툼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영양분이 바로바로 네. 바로 흡수가 돼요, 머리가. 아, 그래요? 네. 오늘 특강 잘 오셨어요? 네. 너무 잘 왔고요. 네. 네. 저는 재수가 좋았나 봐요. 오늘 이렇게 실전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 계속해서 고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면 다공성 모발이에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뿌염을 해왔던 모발이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올수록 네, 빗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네,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깨끗하게 샴푸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좀 더 네, 부스스한 게 보이네요. 자, 지금부터 피카의 크리닉을 가지고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피카의 크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새로 나온 신개념의 크리닉 제품인데요. 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 지금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도포를 했어요. 지금 막 도포를 했는데 10분 뒤에 볼 건데 자, 이 부분 이렇게 자, 그대로 그냥 살포시 눌러볼게요. 자, 손상 있으니까 그냥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10분 있다가 또 이제 과정을 좀 봐야 되겠죠. 저희가 그래서 네, 끝에가 네, 이런 느낌입니다. 자, 10분 뒤에 한번 또 체크해 볼게요. 지금 10분 경과했거든요. 자, 약간 색깔이 또 틀려졌죠. 느낌이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지금 10분 경과됐어요. 아까 이 부분에 제가 끝부분을 볼까요? 네, 조금 텐션이 생겼죠? 네, 느낌도 되게 부드러워지고 네, 좋습니다. 자, 아까 이 부분도 제가 했던 부분이에요. 네, 윤기도 많이 나고 좋아요. 네. 자, 텐션이 네, 생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 10분 경과거든요. 네. 또 20분 경과 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분이 경과했습니다. 20분이 자, 경과했어요. 그냥 자연 방치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쭉 당겨볼게요. 자, 어때요? 네, 흠이 생겼어요. 통통하면서 단단해졌다 그럴까요? 뭔가가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지금 35분 경과했거든요. 이제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프레스 작업 들어갈 거예요. 자, 또 같은 위치에서 해볼게요. 이제 막 틀어지네요, 그죠? 네. 자, 끝에까지 왔을 때. 네. 아까는 빗질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텐션 힘이 많이 생겼어요. 좋아졌습니다. 이게 가장 손상이 심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힘이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제 틀어지죠? 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프레스 작업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로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분 건조하고요. 프레스 작업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수분 건조하시고요. 지금 1차적으로 제가 예열을 한번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가까이 오시겠어요? 가까이 와서 윤기 나는 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모발이 통통해지면서 단단해졌다 그럴까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저준 모발 상태에서 지금 도포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지죠. 그러니까 다 녹아서 끊어져서 없어요. 네,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없는 모발인데 한번 예, 저희 KM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쿠아프로틴 A 10분 방치해서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나서 지금 KM으로 네, 젖어있는 상태에서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도포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발 자체는 녹진녹진하다 그래야 되나? 이게 노글노글해요. 누글누글해요. 그냥 네, 녹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보시면 끊어져 버렸죠? 네, 여기에 저희가 지금 KM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맨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KM으로 지금 제가 테스트하고 있어요. 노글노글해요. 그냥 노글노글. 마른 상태에서도 보면 이렇게 뜯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또 결과치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35분 방치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KM을 도포했어요. 근데 맨손으로 제가 지금 도포를 해봤는데 자극은 없어요. 아무 느낌이. 그러면서 도포하면서 굉장한 다공성 모발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먹음 이게 그 KM을 많이 먹어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먹고 나니까 지금 약간 통통해진 느낌이 나거든요. 자, 제가 10분, 그러니까 총 타임은 제가 35분을 볼 건데요. 그 중에 10분이 경관 후에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20분에, 그 다음에 35분에 한번 또 경과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10분 경과 했거든요. 아까는 이게 막 끊어졌었는데, 네, 조금 단단해진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오, 텐션이 네, 조금 생겼어요. 네. 자,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샴푸하면서 이렇게 당기면 끊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좋아요. 자, 틀어지죠? 네. 네. 오, 틀어지네요. 네. 끝까지. 여기는 아직 조금 더 힘이 생겨야 되겠죠? 었거든요. 근데 좀 단단해졌어요. 지금 10분 경과 했거든요. 자, 네, 틀어지죠? 여기도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지금 10분 경과 했고요. 다시 10분 경과, 그러니까 20분 후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10분 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분 경과 했거든요. 아까 여기가 굉장히 노글노글해서 힘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힘을 줘야 돼요. 아까는 이게 끊어졌었는데 네. 자, 텐션이 생겼죠. 네,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네, 이제 틀어지네요. 그죠? 네, 그치. 또 한번 볼게요. 이쪽도 아까 봤던 부분에 네, 텐션이 생겼어요. 지금 현재는 20분 경과한 거예요. 총 저희 타임에서 20분.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나머지 15분, 그러니까 총 타임 35분 후에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는 되게 좋아졌어요. 이런 데가 이렇게 뚝뚝뚝뚝 끊어졌었는데 가까이 와보실까요? 이게 네, 힘이 생겼어요. 네. 자, 다시 15분 후에, 그러니까 총 타임 35분 후에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네, 네, 네. 네, 총 타임 지금 35분 됐는데요. 네, 오, 단단해졌네.
굉장히 취약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35분 했는데 예,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또 다른 선생님 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당겨보겠어요? 가늘게 잡고 아까처럼 하나 잡고 한 가닥 또 신기해요. 참고로, 참고로 우리 지금 모델 분은 디자이너 선생님이에요. 재밌는 것 같죠? 지금 20분 경과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단단해졌어요. 그래요? 네, 처음에는 그냥. 되잖아요, 그죠? 네. 그죠? 어때요? 활력도 더 생긴 것 같아요. 활력도? 네. 자, 고마워요, 유정쌤. 네. 자, 샴푸하고 물로 깨끗이 하고 나와서 저희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정쌤. 네. 향은 어떤 것 같아요? 시술할 때 냄새도 막 그렇게 많이 안 나고. 네. 그렇게 독한 향이 아니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거부감은 없어요? 네. 벌써 많이 맡아본 냄새이긴 한데. 많이 맡았어요? 네, 그게 나쁜 냄새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계속 만지고 있잖아요. 네.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약간 단단해졌어요. 아, 네, 만져봤을 때, 원래 젖었을 때 이런 느낌이 절대 아니었는데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다시 35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 물로 지금 깨끗이 헹구고 나왔거든요. 네. 자, 네. 되게 조금, 뭐라 그럴까. 좋아졌어요. 네. 저도 우리 범수체 좀 좋아졌어요. 그런데 좋아졌어. 유정쌤이 한번 볼래요? 느낌이 어떤가? 포들거리는 게 좀 힘들었어요. 잠깐만요. 네? 다시 한번 이거 잠깐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약간 후들거리는 느낌이 조금 덜해지고 네. 좀 채워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수분 건조하고요. 천천히. 네, 천천히. 자, 윤기가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네. 천천히. 네.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프레스 작업을 끝냈거든요. 네. 또 모레쯤에 우리 선생님께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보니까 간은 모발이면서 친수성 곱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끝에는 큐테크층이 얇은 상처를 입다 보니까 탈색보다도 더 많은 상처를 입은 염색 모발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 피카에 있는 KM을 가지고 클리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분 지금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온 상태에서 수분을 약간만 조절하고 나서 약 도포하고 35분 있다가 프레스 작업. 네, 젖은 모발 상태에서 자, KM을 끝까지 해서 도포했습니다. 자, 35분 자연 방치하고요. 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느낌은 좋아요. 약간 이렇게 무슨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는데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분
경과했어요. 10분 경과한 결과 보면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보시면 네, 이렇게 탄성이 생겼다 그럴까요? 탄력이 네, 점점 뭔가 이렇게 되게 좋아졌어요. 약간 많이 죽어 있었는데 네, 탄성이 생기면서 네, 뭔가 꽉 찬 느낌이 듭니다. 네. 자, 10분 경과했습니다. 네. 네, 20분 경과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분 경과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만져보겠는데, 좀 더 탄성이 생겼어요. 네. 네. 되게 좋네요. 네. 쫀쫀해지면서, 네. 아까 이 부분들이 이렇게 안 좋았었었는데, 네. 지금 20분 됐어요. 근데, 탄성이 생겼어요. 대단합니다. 네. 놀랍습니다. 이제 퉁그러지죠? 네. 자, 거의 이제 35분이 됐어요. 네. 자, 35분이 경과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거는, 네. 이 부분에 우리가 건강모 쪽의 느낌이나, 지금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 부분 있잖아요. 손상된 부분. 네. 이 부분이 이렇게 틀어져요. 네. 건강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놀랍습니다. 네,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네, 부분이, 네, 이렇게 틀어져요. 네, 이제 깨끗하게 헹구고 나와서,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물로만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네, 물로만. 자, 지금부터 제가 또, 건조하고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180도로 끝까지 네, 이 부분은 탈색이 많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80도로 자, 이렇게 천천히 180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자, 윤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근데 잠깐만 가까이 오시겠어요? 180도입니다. 180도로 이렇게 해서 네. 하는데 보시면 가까이 와볼까요? 자, 네, 윤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거친 면이 없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클리닉 끝내겠습니다. 우리 고객님한테 느낌도 한번 여쭤볼게요. 고객님 느낌이 어땠어요? 원래 여기가 하나도 안 비꼈는데 일단 비끼는 게 너무 좋고 네. 누가 봐도 찰랑거리고 좀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건강한 상태로 보여서 그것도 기분 좋고 제가 원래 맨날 자고 일어나면은 머리가 끊어지거나 좀 빠진 게 많았는데 오늘은 이거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주변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오늘은 하나도 없었어갖고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